안녕하십니까. 어슬렁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30일, 11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여기 주금산, 남양주에 있는 주금산을 오르기 위해서 수동면 비흥계고 몽골문화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이곳저곳을 담아보겠습니다. 사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여기 몽골 문화촌도 임시로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데가 다 이렇게 적막하게 다 이렇게 쳐놨네요. 공연, 마상 공연, 뭐 예술 공연 이런 것을 역사관, 몽골에 대한 역사관 이런 것을 쭉 하던 곳인데 공연을 여기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정자들도 있고 해서. 계곡의 물소리가 졸졸 나죠. 사실 여기는 수동면, 글자 그대로 충령산하고 이 주금산에서 또 철마산까지 해서 내려오는 이 계곡물들이 여름에는 수량이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주금산 숲길 안내도. 자, 오늘 함께 산행한 우리 백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늘 또 우리 둘이서 한번 멋지게 산행을 해봅시다. 예, 예, 오늘도 즐거운 산행 시작합니다. 와, 계곡 좋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벌써 얼음이 얼었네. 바닥에 물기고 있는데는. 아, 애견 운동장, 애견 호텔, 애견 종합소 있다. 카페. 아, 소소운지. 참. 네, 계곡에 잠깐 내려왔습니다. 아, 그것도 빡시라고 숨이 차네. 역시 이쪽은 잣나무 숲이, 잣나무가 많아서 잣나무 숲 냄새가 아주 좋으네요. 네, 주금산 정상 3.76km. 겨우 700m 왔다는 소리네. 네. 자, 계곡이. 아, 좋아요. 여름 같으면 이 계곡 물속에 풍덩 빠져서 시원하게, 예,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만. 좋죠? 예. 계곡길 따라 가파르게 인도길을 올라오다 보니, 완전히 뭐 큰 나무가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쓰러진 것 같으네. 그건 아니겠지만, 아, 이 소나무, 거대한 소나무가, 쓰러졌네 완전히. 이 거대한 소나무가 이렇게 쓰러졌으니 뿌리채 뽑혀가지고. 와, 와, 이렇게 뽑혔네. 유튜브를 작성하며 산행을 하니 쉬엄쉬엄 아주 편하게, 예, 산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으네요.
서두르지도 않고 또 어디 촬영할 때 잡을 때 있나 확인도 하고. 좋아요. 엄마네 같더니 뭐 길을 지금 평소에 다니던 등산로가 이거 하산길 같은데 올라가다 자취로 올라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요. 뭐. 이게 왜 하산길이야? 아니야. 길이 맞는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도 작은 쌍폭입니다, 쌍폭. 아, 일찍이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아주 작은 쌍폭입니다. 하하하하.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이 얼음 보시죠. 얼음 고드로. 좋습니다, 고드로.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올라갔던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왔더니 일단 등로는 등로입니다. 시루봉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좌측으로 올라가서 가느냐 갈림길이 있는데 지금 갈림길 아직 못 찾았습니다. 네, 계곡을 건너왔다가 건너갔다 건너왔다 두세 번 하고 나니까 한 2km 정도 올라왔습니다. 2km. 2km 정도 올라오니까 바로 이곳이 갈림길이 나오네요. 아, 그 길이 옛날에 이게 넓게 돼 있질 않고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래간만에 보는 이 나무. 아유, 뭐 등록길이 그 진짜 정말 올라왔더니 너무 많이 이상했네요.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길이 무슨 인도가 크게도 생기고. 자, 여기서 좌측으로 올라갑니다. 거리는 비슷한데 항상 여기서 좌측으로 올라갔다가 하산은 이제 이 코스로 올라갔다가 이 코스로 이렇게 내려올 곳입니다. 네. 이딴 데로 하산길 코스. 네, 이 코스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지금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 코스를 향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네, 커피 한 잔 하고 이제 또 올라갑니다. 2.5km 정도는 올라가야 될 것 정상일 것 같습니다. 와, 이 나무도 그냥 부러졌네, 부러졌어. 금년도 하여튼 그 태풍 때 너무 많은 곳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일로 올라가면은 저 완만한 거고 여기서 여기 계곡으로 올라가다 보면 치는 데가 있어. 그걸 좀 갚아라. 근데 뭐 일로 가자고 그냥. 네, 이제 능선을 이제 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좌측에는 그 철마산 쪽에서 오는 길을 곧 그 만나는 삼거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이제 아주
시원한 길로 왔습니다. 이게 천만 철바산을 기릅니다. 저기 철바산이라. 아, 지금 여기 아니고 여기 가면 저기 작은 철마산, 큰 철마산 있고. 나 이거 철마산 길을 몰랐네. 아니 이게 우리가 그 저 천만지백 탈적에, 예? 천만지백 탈적에 이 좌측 여기서 천마산 철마산까지 4km잖아. 예, 이 산거리입니다. 주군산까지는 1.74. 예. 현이치 이 산거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측 방향으로 해서 주군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함 저기 천마지맥 탈 적에 여기를 다녔죠. 짐벌리에서 한번 올라와가지고 철마산 올라가지고 일로 해서 주군산을 찍어서 몽골마천 내려간 적이 한번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그렇지. 많은 얘기. 양쪽으로 이렇게 소나무를 이렇게 심어놓고, 아 소나무가 아니고 잣나무네요. 예. 아주 무슨 뭐 가로수길 같습니다. 좋아요. 어슬렁 어슬렁 천천히 가다 보니까 뭐 시간도 걸리고, 시간의 개념 없이 갑니다. 그냥 멋진 곳만 있으면 담아보고 싶기도 하고. 여기는 소나무를 조림을 이렇게 쭉 해놨네요. 아주 낙엽을 밟고 낙엽소리도 나고 아주 좋아요. 쿠션이 아주 있습니다. 등록길이 아주 좋습니다. 소파검문소에서 천마지면 혼자 잘 적에 한참 오다 보니까 시간인지 모르는데 몇 시간이 지났더라고. 무념으로 그냥 와서 그런지 어떻게 멧돼지 같은 거 나와도 겁이 안 날 정도니. 지금은 뭐 이제 조그만 적으면 겁나서 못다니겠습니다. 이 철탑. 와. 그림자가 불가네. 여기 보면 소나무가 아주 엄청난 큰 소나무가 멋있는 게 있는데 이건가? 아, 여기 또 쉼터네. 잠깐 쉬었다 가라고. 좋아요. 그 이상하게 나도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손 같은 데가 차갑더라고. 아, 지금 저 앞에 충령산. 엄청나게 큰 소나무. 이제 땀이 나는 덩어리. 이제 등짝에 땀이 나. 아, 그래요? 땀이 나야 제맛이 나죠 뭐. 여기가 음현리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 그 친구 닉네임을 잊어버렸네. 그 친구가 그쪽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 가면서 그 친구 닉네임이 뭐더라. 한때 함께 같이 산에 다녔었는데 산도 잘 타고. 바위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면 뭐 바위 멋진 바위들 있죠. 전망 좋으네. 일단은 전망대네. 앞에 그 철쭉동산으로 유명한 그 서리산, 그 뒤에가 충령산입니다. 충령산. 예. 한번 여기서 한번 살짝 당겨 볼까요? 짠. 먼저 서리산부터. 짠. 그 옆에가 네. 충령산이었습니다. 또 여기 소나무 옆에서 지금 저희가 올라온 이 작은 봉우리 있지만 그 뒤에가 저 철마산입니다. 저 앞에 철마산. 네, 철마산이고 그것도 좌측으로 있는 게 천마산입니다. 한번 철마산을 한번 땡겨보고 철마산도 땡겨볼까요? 자, 이게 철마산입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이렇게 가면은 땡긴 상태에서 여기 그 마석에는 천마산입니다. 천마산. 예. 뭐 핸드폰의 한계죠. 줌으로 땡겨도. 짠. 이 능선 천마지백 능선. 네. 소나무를 안 담을 수가 없죠. 그럼. 예.
영상으로 또 담아봅니다. 자, 네. 여러분 멋지시죠? 자, 또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이젠 뭐 앙상한 가지 다 입천 떨어져서 겨울을 아주 초겨울입니다만은 겨울을 마냥 이렇게 표시내고 있습니다. 이 뭐야? 밧줄이고 요즘 또 이렇게 밧줄을 또 이렇게 해놨어. 제가 일부러 밧줄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밧줄을 한번 땡겨보고. 자, 밧줄 땡겨서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밧줄 왼쪽을 다시 한번 뒤돌아 봤습니다. 좌측 능선길로 올라와도 되고, 밧줄 면에서 밧줄 잡고 올라오기도 하고. 와, 거대한 또 바위를 만났습니다. 바위 앞는 길인데 옆으로, 저희는 옆으로 돌아가는 길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7학년 C년은 이렇게 둘이서 당당하게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쌍둥이 바위입니까? 형제 바위입니까? 이거 뭐 드디어 헬기장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와, 헬기장. 헬기장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네. 설리산 충령산이 와, 바로 보이고 헬기장이 있습니다. 자, 동쪽의 모습입니다. 자, 까마득히 있는 산은 모르겠고. 사실 용문산, 저 뒤에 높은 산이 용문산인데 날씨가 제대로 안 지켜서 들어오네. 천마지맥에 천마산, 철마산, 예, 철마산. 그 다음에, 아, 날씨가 그러네요. 날씨가 조금은. 사실 이게 도봉산, 뭐, 북한산, 이게 라인이 수락산, 이, 아차산 라인이 다른데. 아. 아이고. 여기가, 요 앞에 보이는 산이 주겹산 같더니, 광릉에. 광릉숲 뒤에 있는 주겹산. 우측으로가 저 포천시내 맞나? 송우리 같은데 저기는 송우리. 뒤에 산이 왕방산. 자, 옛날에는 요 바위산 여기를 비단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물론 저기 철등계단 있어서 여기로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저리를 해서 아직 주금상 정상은 아직 미처 못 왔습니다. 요 이제 밑에 팔각정이 여기 정자 지붕이 보이죠? 팔각정에서 좀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쪽에 라인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자에서 일단 밥을 먹고. 네, 여기 지금 내천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요 내천에서 요 바위 암벽 옆으로 사실 있습니다. 요 약수 도 있고. 내천. 네. 그 지금은 뭐 처음에 제가 이 주금산을 올 때는 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내천에서 올랐습니다. 내천길로 한 두 번 정도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 지금 상객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저기 한 분이 계시네요. 상객 계신 분 이제 처음 뵀습니다. 이 주금산에 올라와서. 네. 여기 저 이렇게 해서 절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내천에서 올라오는 길이에요. 옛날에 우리 처음에 올 때는 글로 올랐어요. 근데 네. 길이 끊기더라고요. 아니. 다시 올라. 그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하다 옆으로 이렇게 해서 길이 있다고요. 아. 그래서 저 밑에 동네 있죠. 옛날에 네. 내리 내천에서 올라온 길이에요. 옛날엔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렇게 올라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예, 어쨌든. 하여튼 뭐, 이 산에서 만났으니까, 예, 인사드립니다. 자,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전선행 하시고요. 자, 이제 팔각정 정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자에서 쉬었다 가야죠. 자, 이제 정자에서 또 밧줄 구간 만났네요. 네, 이곳이 옛날에 군 방카 지역이라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방카 입구 우도포입니다. 네, 자, 이제 정상 아직 좀 멀고 비단봉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또 다른 상격분도 만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금리에서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정상을 갔다 와서 독발 간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네, 독바위 나중에 가고 하산길 가기 직전 일단 정상부터 갖다 찍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주금산 정상 저기 논까지 다 왔습니다. 그동안에 여기 오면서 봉우리 세 군데 정도 또 전망이 좋은 데도 있었는데 그냥 패스했습니다. 다시 어차피 가면서 거기서 한번 다시 한번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이 도착했습니까? 정상석이 있습니까? 네, 드디어 주금산 정상입니다. 정상석도 있고 말로만 들으면 주금산 같아가지고 좀 이상한데 여기는 주금산입니다. 네, 정상석이 중앙에 보이죠. 포천시에서 세운 주금산이 베어스타운 코스로도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죠. 예. 계주산 정상, 계주산 가는 길. 사실 저기 계주산이 멀죠. 서파에서부터 올라와서 천마지매 팔당 때미는 데까지가 천마지매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그걸 4구간을 나눠서 홀로 하다가 또 일행들하고 가다 이렇게 해서 천마지명을 다녔습니다. 우리 백발님은 뭐 2구간에 끊어서 가셨다니까 대단하신 거죠. 네, 저 뒤가 정상인데 여기서 보기에는 여기가 더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 뒤에 아까 담지 못했는데 운악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 네, 뒤에 요 바위 이렇게 보이는 요것이 운악산입니다. 운악산이래. 네, 우측에 독바위하고 예전에 비단봉이라 했던 독바위하고 요 앞에 봉우리 하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예, 360도 돌면서 한번 다시 한번 담아볼 겁니다. 아슬아슬한 바위 구간을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지나친 정상을 가기 위해서 지나친 이 봉우리, 작은 봉우리지만 전망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네, 처음 올라가고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올라가 봅니다. 여기서 한번 동영상을 또 멋지기려고. 아, 주금산에서 바라본 정상 전경. 아니 여기가 아주 제일 좋은 전망처 같기도 하고요. 자, 원래 팔각정 저 앞에 있고 활기장 있고 지금 우리 백발님은 저 독바위 올라가 계십니다. 야호! 네, 뭐 잘 안 들어오지만은 자 손 좀 흔들어 보세요. 오케이. 잘하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서쪽을 향해서 360도를 돌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주엽산. 네, 이제 저 이 밑에는 바로 내촌 내리길이고 지금 저 멀리 아파트 송우리 같습니다. 송우리, 예, 네, 송우리. 그리고 우측으로 다시 돌려서 북쪽으로 돌면은 까마득히 보는 게 왕방산이죠. 다시 우측으로 돌립니다. 요 앞에 요 보이는 산, 요 산. 수원산입니다, 이게 수원산. 한북정맥길에 있는 수원산. 그 다음에 여기 정상, 제가 지금 방금 다녀온 정상. 아, 그 정상 뒤에 운악산도 아주 또 다시 한번 담아봅니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악산, 뭐 그쪽으로 뒤로 청계산, 보선 청계산도 있죠. 예. 뭐 명지산, 뭐 연인산. 예. 이 청우산 라인, 예. 저 그 가평읍에서 가면 아마 저쪽에 칼봉섭도 그 칼봉산 안 보입니다. 그 라인들이죠. 아, 저기 예, 저 성근나 다 갔습니다.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자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은 요 앞에 능선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예, 요게 그 서리산, 예. 서리산 철축제 할 때 아주 좋죠.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 그 뒤에 보이는 산이 바로 충령산입니다. 물고란 충령산. 휴양림 내기 전에도 다녀왔었는데 그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너무 좋죠 거기 진짜 계곡. 근데 이 현재 지금 제가 올라온 이 주금산 이 비금 계곡 이 또한 여름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360도 돌아서 한번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독바위 쪽으로 갑니다. 아 독바위 방향 오르기 전에 한번 또 담아 봅니다.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짠. 아까 저 지금 정상 안 보인다. 정상이 저 뒤쪽에 있어가지고 네 다녀온 정상 쪽. 저 수원산하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조심히 내려오십시오. 예. 예. 거기 올라와서 한번 산 찍은 사람은 역사 이래 없을 겁니다. 처음이실 겁니다. 까마귀가 그냥 다 지적이네. 백관님은 지금 내려가셨습니다. 요 봉우리, 요 바위덩어리 봉우리. 이렇게 뭐 화면상 그렇지만 사실 올라가기가 까다로운 곳입니다. 이 독바위도 저도 올라갔지만 밑에서 보면 절벽인데 위에서 보면은 그 밑에 절벽을 내려봤고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 하산길만 남았습니다. 비금리까지 4.19 네 근데 여기서부터 또 하산에서 하산길로 들었습니다. 이게 벙커 굴뚝이구나. 이 밑에는 벙커입니다. 벙커 안에는 이제 뭐 완전히 껌껌합니다. 벙커 안에 한때 군부대가 여기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입산 금지했었다가 아 제가 이 주금산 처음 올라올 적에는 그때 입산 금지가 막 군부대가 철수한 이후이라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파른 하산로 조심조심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바위와 바위 사이에 굴이 또 굴이 있네. 구멍이 뚫렸네. 예. 아. 일부러 저렇게 뚫라래도 못 뚫겠네. 코 같습니다. 사람 눈과 코. 저 나름대로의 느낌. 화산길에만 나는 시루봉입니다. 램블러에서 시루봉 배지를 이게 시루봉 아니야? 주네요. 맞아요. 근데... 아이고 힘들어. 수동고개로 수동고개 방향으로 화산합니다. 지금 시루봉을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 또 여기서 산님을 또 만나네.
몇 번 오지도 않았는데. 네. 비금리 계곡 방향은 우측인데 저희는 직진해서 불기곡에 수동곡이라고 그러더라고. 불기곡이라고 1.1km. 일단 불기곡에까지 1.1km. 거기서부터 아마 주기를 따라서 한참 걸어 내려가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기곡의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하산로 길이라 극경사에 탈 길도 없을 것 같고, 원만해서 오늘의 그 산행 마무리하는 데는 뭐 편안하게 할 것 같습니다. 하산길에 만나는 마지막 헬기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돌아서 주금산 내려오는 하산길을 한번 타봅니다. 네, 불기고개가 이 헬기장에서 불기고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서리산이 이제 높아 보이네요. 내려오니까 고도가 낮으니까 이제 서리산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제 거의 고갯길 아스팔트길 차달 주차하는 곳이 보이네요.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산행은 아마도 이 고개에서 마무리되고 에마가 있는 저 몽골 문화촌 주차장까지 인도길을 한참 가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포천 현리 쪽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남양주시 그 수동면 쪽에 비금계곡 몽골 문화촌으로 갑니다. 와, 여기 완전히 잣나무, 아주 울창한 잣나무 숲입니다. 서리산에 저 수리보인가 저 봉우리가 쫙 드러내요. 임도길이 아니고 차도길로 지금 한참 걸어가 내려가야 됩니다. 꼬불꼬불 가야 됩니다. 네, 한참 차도길로 내려다 보니까 버스 아마님 주시 비금리까지 좀 마서 청량리 330-1번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버스 타고 와서 여기서 내려서 간 적도 있는데, 저희가 차를 주차한 에마인도까지는 아직도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네는 내방일이 고로쇠 마을입니다. 이 뒤에서 고로쇠를 많이 고로쇠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고로쇠 마을이라고 이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멀리 그 몽골 문화촌 지붕들이 보입니다. 고개에서 이 차도길로 한 2km 이상 걸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 비금계곡에 있는 주금산 산행은 오늘 이곳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날 또 멋있게 한번 또 담아보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 비금계곡 주금산의 산행은 이곳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모습의 어느 산, 또 다른 모습의 또 새로운 곳 한번 또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